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분해 리뷰는 나이키의 줌 스트럭처 22입니다. 줌 보메로 줌 페가서스와 더불어 메인 러닝화 모델 중 하나이며 줌 스트럭처는 쿠션화가 아닌 안정화, 스테빌리티, 평발이라든지 내전, 외전, 관회전, 이렇게 어려운 말 쓰던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치우침 없이 똑바로 무게중심을 잡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스트럭처 종류의 러닝화는 처음 신어봤는데요. 예전 모델들은 미드솔 밀도를 다른 두 가지를 써서 안쪽으로 무게가 쏠리지 않도록 안쪽 미드솔을 단단하게 만들어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줌 스트럭처 22 모델은 미드솔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지 분해를 해봐야 알것 같지만 일단 바깥으로 봤을 때이 다이나믹 서포트는 이 미드솔이 아니고 이 밖으로 연결되는 이힐 카운터가 다이나믹 서포트 역할을 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저는 일단 아웃솔 바깥쪽이 먼저 닿는 일반 걸음걸이라 평발이라던가 발 모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하고 좀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조금 힘든데요. 제가 신고 느낀 이 신발의 느낌은 굉장히 균형이 잘 잡힌 그리고 쿠션도 편안한 가벼운 운동화였습니다. 이 운동화의 스펙은 압축의 줌 에어, 그리고 뒤축은 폼쿠션으로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바위볼도 넉넉했고, 발등 피팅이라든지 힐 쪽에도 힐슬립 없이 어떠한 기능성으로 접근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무난하게 다 신으실 수 있는 디자인도 깔끔하고 괜찮은 운동화였습니다. 이번에 줌 스트럭처 23이 나왔던데 제가 매장에서 잠깐 신어보기는 했는데요. 또 나중에 줌 스트럭처 23을 리뷰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 이 20이랑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의 무게는 280 사이즈 기준 301g. 러닝화 치고 굉장히 경량화다 이런 표현을 하기는 어렵지만 300g이면은 가볍게 신으실 수 있는 운동화고요. 매장 정가 139,000원인데 딱 여기까지 나이키는 이 발포 소재 인솔을 사용해 줍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보통 EVA 인솔을 넣어 주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윈플로 5도 분해 리뷰를 했지만 또 윈플로 6도 리뷰 준비하고 있는 신발이 있는데 그 신발은 보면 EVA 인솔입니다. 딱 여기까지 보메로 페가수스 스트럭처까지만 요 발포 인솔이 사용됩니다. 자, 아웃솔 패턴 보시면 러닝화 무난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5일 정도 신었는데 마모된 모습을 봤을 때 아웃솔 내구성은 보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 딱 적당한 아웃솔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통 신발 리뷰를 위해서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신어보고 착용 리뷰 그리고 분해 리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다양한 많은 숫자의 신발을 신다 보니까 느끼게 된 점은 신발은 하루 이틀 딱 신어가지고는 좀 판단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한 3, 4일 정도 신어주면 그때부터 이제 내 발에 맞춰지면서 신발에 좀 제대로 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정말 급한 거 아니면 최소한 한 3일 정도는 신어보고 리뷰를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그렇게 신다 보면 하루 이틀만 신어도, 아, 빨리 다음 신발 준비하자. 이렇게 느껴지는 신발이 있고 점점 이제 날이 갈수록, 아, 이건 좀더 신고 싶다. 발에 잘 맞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신발이 있거든요. 이줌 스트럭처 22가 좀 그런 후자 쪽에 속하는 신발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루 이틀간은 보메로나 페가수스에 비해서 별로 좋은 점을 못 느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3, 4일째 되니까 발에 좀 익으면서 이 신발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신기가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뒤축이 에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힐 스트라이크를 줬을 때 뭔가 이렇게 빨캉빨캉한 게 느껴지거든요. 좀 구조가 궁금하다 이렇게 또 느끼기도 했던 신발입니다. 지금은 나이키 공홈에도 있고 그리고 일반 매장보다는 아울렛에서 찾기가 더 쉬우실 거예요. 가격도 좋고 하니까 가볍게 신으실 수 있는 운동화로 전줌 스트럭처 22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착용 리뷰 말씀드렸고요. 분해해서 안에 보여드리면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